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많이 쓰고 있지만 또 틀리기도 쉬운 한 가지 안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은 똑같아요, 사실.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발음은 똑같이 안으로 나는데 이거를 글로 적을 때는 다르게 적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많이 틀리고 요즘에는 그 전화기에서 텍스트 할 때는 틀린 걸 잡아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할 때는 저희가 많이 틀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하나만 알아놓으시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구분하는 방법 하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은으로 끝나는 안과 니은 니은으로 받침이 끝나는 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이 말이 원래는 줄임말이에요. 이 안은 아니의 줄임말이고, 이 안은 아니 하의 줄임말이에요. 그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일반 상식이니까 이 안은 아니의 줄임말이고, 아니 하의 줄임말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냐면요. 제일 쉬운 방법. 이 안을 뺐을 때도 말이 되면 안을 씁니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안을 한번 빼보는 거죠. 하면 돼. 말이 되잖아요. 나안 먹어요. 먹어요.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뺐을 경우에도 문장이 성립이 되면 그때는 이 니은이 들어간 안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않고 시장에 가셨어요 라고 말을 할 때는 한번 빼보는 거지. 엄마가 아무 말도 고 시장에 가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니은이을 쓰시는 겁니다. 나는 이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때 한번 빼보는 거예요. 나는 이 책을 좋아하지 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될 때는 니은이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생활 언어에서 웬만한 거는 이 뺐을 때 그다음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빼서 말이 되면 안. 빼서 말이 안 되면 안. 그러니까 니은을 안 돼. 안 벌고 안 써요. 이 말은 니은이 되는 거죠. 벌고 쓴다라는 게 말이 되잖아요. 안 춥다. 춥다. 이 아니에요. 비가 안 온다. 온다. 말이 되니까 이럴 때도 니은 받침이 들어간 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니은이시죠.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시면 좀긴 문장이나 이런 거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빼서 말이 되면 안, 말이 안 되면 니은이 아니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억해 놓으셨다가 글을 쓸때 우리가 이것 정도는 한글 정쌤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것 정도는 안 틀리고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틀리지만 오늘을 계기로 더안 틀리는 선생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안과 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